대주가기 힘드네요. 나레이션으로 하겠지만 정말 저렴하고 잘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롱봉 쪽에 오시면 꼭 여기 가세요. 진짜 간추 맞지? 나치 마사지 여기입니다. 정. 여러분 머리가 좀 엉망이긴 한데 우리는 여기 콩파 스카이뷰 호텔에 바에 왔어요. 오늘은 아쉽게도 술을 못 파는 뭔가 그 태국 기념일. 아 기념일이요? 약간 그런 태국 기념일 같은 날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농알콜. 농알콜로 이제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 꽤 괜찮은데요? 분위기. 외화승이네, 루프탑답게도. 그 가격도 굉장히 루프탑 맛치고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해서. 여기는 모조라는 루프탑 바입니다. 안쪽 인테리어도 많이 예뻤어요. 오늘은 아마 그런 홀리데이? 얍. 임으로 빛이 그렇게 막 반짝 걸리지 않은데 그래도 좋아요. 제주 가기 힘드네요. 아직 어제 왔어 우리. 어제 왔는데 이미 제주 갈 걱정에. 네, 오늘은 아마 어제 아니고 오늘 아침에 도착했지 여기에. 아침 3시에 저희 호텔. 아 근데 이번에 이미그레이션 엄청 뛰고. 맞아. 왜냐면 방콕이 이제 한번 와봐가지고 이제 엄청 힘든 거 알아서 빨리 뛰었어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냥. 엄청 떠가지고 한 200명 되셨나? 거의 뭐 지금 그렇지. 유카는 뭐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뭐 브라자가 어디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그거 신경 쓸 틈은 없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바로 하고 하자마자 바로 짐이 나오더라고요. 짐 나오고 바로 뛰어서 이제 택시 타고. 물도 안 먹었어 우리. 그러네. 물도 안 먹고 바로 택시 타고. 맞아. 어쩔 수 없었어 무조건. 근데 잘했던 것 같아. 아니었으면 우리 뒤에 사람들이 그냥 맞아. 어마어마하게 그냥 딱 그 시간에 하필 딱 맞아. 다 그 시간에 오는 것 같아. 그리고 태국이 이미그레이션의 속도가 완전 느려요. 그래서 좀 빨리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깜짝 놀랐다 진짜. 그리고 아침에 도착해서 아무튼 예전에 우리 그 시간에 똑같이 왔는데 한 4시 도착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그래도 3시 전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체크인을 아침 3시에 하고 유카랑 나랑 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뭐 먹고 그것조차 좋았지. 그다음에 나는 볶음밥을 사서 발냄새 나는 그 소스를 사서 받아서 너무 좋았어. 아 이제 태국 왔구나 싶어서 이제 같이 놀다가 일찍 자고 씻고 내 침대가 너무 좋아. 맞아. 완벽해. 나는 아마 방콕에서 다른 엄청 유명한 호텔도 많지만 난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해. 약간 애정. 애정이 생겼지. 제가 진짜 제2의 우리 집 같아. 약간 길동. 느낌 맞아. 그런 느낌. 그리고 위치도 좋아.
그렇지 이제 첫날은 되게 좋아. 첫날 진짜 아니야 가는 날. 그러네. 오늘은 정말 유카랑 아무런 계획 없이 쉬자. 지하철 뭐 탈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걸어서 딱 4, 5분이 최대 거리였어. 공원도 안 갔어. 공원도 못 갔어. 앞에 5분이면 가는. 아 5분도 아니야. 한 2, 3분? 맞아.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도 안 가고 우리는 대신에 유카랑 나랑 옷 좀 사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음에 이제 빨리 돌아와서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 좀 하고 수영하고 그냥 수영장에서 나 수영할 때 유카랑 옆에서 예쁘게 인스타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느낌? 나는 수영하고 있고 유카는 예쁜 셀카 찍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카는 철래철래 또 따라와서 같이 놀다가 맞아 맞아 유카가 또 금방 질려하니까 하다가 이제 또 저녁에 잠깐 밥 먹고 밥도 되게 우리 이번에는 돈 좀 아껴 쓰고 왜냐면 저번에는 진짜 한 끼에 무조건 2-3천 바트 썼었거든요. 아니 일본이랑 한국보다 더 냈었어. 한 끼에 무조건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였어. 맞아. 그래서 진짜 그거는 개성? 개성해왔었어.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기본 약간 그러니까 뭐 한 끼에 한 2-300바트? 그렇다네. 막 저도 그것도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가고 싶은 길거리 샵이 안 했어서 그나마 안전한 엠포리움. 오늘은 좀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맞아. 되게 뿌듯하게 편하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여행 온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여행 온 것 같아. 맞지? 뭐 갑자기 거기 꼭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보다 맞아 맞아 우리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나라 가서 관광지 가는 것보다 그 호텔을 정했으면 그 호텔 주변. 그리고 오늘이 약간 오늘이 10월 24일인데 태국 전체가 술을 안 먹고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오늘 유명한 쌀국수 집도 문 닫고 처음 봤어 문 닫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야경이 원래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인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좀 차분한 느낌? 그리고 우리는 농 알콜 바에 왔는데 바에서 술을 안 팔아서 대신에 난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콜라를 먹고 있네요. 먹고 있고 유카는 카페라떼를 잘 모르겠지만 카페라떼를 네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여행 중에서 제일 좋다기라기보다 제일 만족도가 높고 오 대박 나쁘지 않았어. 맞아 나쁘지 좋아하는 않았어. 옷도 사고 오늘 맞아 마사지를 마사지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맞아 정말 좋은 마사지 곳을 찾아서 그리고 이 호텔에서 그냥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1분? 1분도 안 걸려. 되게 좋았어. 마사지도 한번 됐고 팁 주는 게 아깝지 않았고 맞아 맞아 맞아. 오늘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3점? 어? 3점? 3점? 뭐지? 언젠간 이제 10점짜리가 나오겠지. 뭐지 뭐지? 막 한 80%는 만족합니다. 20%는 오늘 잠을 너무 못 자서 그치 그치 살짝 피곤한 감이 있어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どうですか? 하이 아까 그거 수영하고 그냥 말렸어서 머리가 오늘 왼쪽으로 많이 가있네. 오늘 왼쪽을 좋아하는 날이에요. 오늘 유카가 이제 예쁜 옷을 입었는데 살짝 노출이 있는데 내가 적어도 한 150명의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다 유카 그쪽을 보고 가슴을 보고 난리도 아니었어 인기 맞지? 어때요? 자 오늘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혼자 그치 오늘 왔지 아침에
체크인 하기 전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왜냐면 항상 새벽 비행기다 보니까 체력이 소모가 좀 크니까 힘들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 지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여기 호텔이 침구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잤는데도 이제 회복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좋은 침구에서 자야 된다. 침대에서 자야 된다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몇 시간 잤나? 5? 한 4시간 반? 4시간 반? 5시간 정도 잤는데, 근데 막 힘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이제 배고파서 이제 체력이 반전이 돼서. 나 볶음밥 3번 먹었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이제 잠을 못 자면은 폭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 우리 좀 식욕이 오늘 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이제 정말 편하고 약간 막 힘들다 이런 게 없었어요. 되게 편했어, 하루가.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여행 오면은 되게 재밌고 신나는데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불편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두 번째 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에리아도 그때 거의 다 포롱퐁에 있었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이 에리아에 익숙해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러 가다가 여기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들어가고 먹고 했는데, 이제 마사지만 지난번에 이제 만족한 마사지 샵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하자 해서 역시 한국분 블로그를 이제 찾고, 만족하다는 이제 후기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칸추. 약간 포롱퐁에 오면은 항상 갈 것 같은 그런 곳이 생겨서 기뻤어요. 마사지도 잘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좀 괜찮은 가격에 맛있는 것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맞아. 맞아.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살고 싶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되겠다. 막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맞아 다니고 있어요. 여기 살면은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 단골 되면 되겠다, 막 이런 데 살면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이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콕 데이 원. 데이 원. 오늘 하루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길어 보이지? 되게 뭔가 많이 했어. 자, 내일은 드디어 승장 불교 투어.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리버사이드 쪽에 가요. 네, 맞다. 믿어 주세요. 안녕.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콜로 부탁드리고 구독 お願いします. 사우디카 고쿠카. 네.